벌써 애플워치 6 플러스 버전을 구매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크게 뭐 나쁜 점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워치 8이 나왔을 때 다시 사야겠다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트라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자, 박스는 이렇게 새하얀 종이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이 느낌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애플워치 M각으로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이번에 울트라 화이트 오션 밴드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블랙으로 오션 밴드를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었던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새벽에 뜨는 대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날개를 열어서 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안에 이렇게 물결 모양의 디자인으로 형상화해서 패키지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 앞에는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본체. 그 다음 이 안에 제가 구매했던 화이트 오션 밴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디자인 멋지지 않나요? 그 모험가의 냄새가 나는 그런 아주 멋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패키지 이거는 하고요. 설명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되게 크게 알파인 오션 트레이. 종이 재질도 빳빳합니다. 아주.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사실 뭐 쓸 일이 있나요? 이거 뭐지? 이건 좀 고급스러운데? 아, 자, 필요 없죠.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품 마찬가지로 여기로 실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두 쪽을 다 찢어주셔야 되겠네요. 깔끔하게.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열어주시면 짠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애플워치가 흔들거리지 않도록 음각으로 또 자리를 잡아줬고요. 와, 진짜 크기가, 와 진짜 크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애플인 캘리포니아 해가지고 애플 본사의 위도 경로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렇게 오 더 맥북 케이블처럼 조금 두꺼워진 이 맥세이프 충전기가 같이 들어있네요. 튼튼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충전기. 자, 그 다음에 본체를 한번 볼게요. 본체, 이야 진짜 큽니다. 옆에 이제 이번에 다 셀룰러로 놨기 때문에 오렌지 링이 다 들어있고요.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우 진짜 저는 이렇게 알맹이 큰 시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43mm를 좀 작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49mm가 딱 나온 거예요. 와,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날렵하죠? 디자인이? 글라스가? 끝부분이 둥글지 않고 여기가 칼날처럼 좀 날카로워가지고 손에 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날렵하게 잘 디자인이 뽑혔고요. 옆면 용두를 한번 돌려보면 그래 뭐 엄청 뻑뻑하다는 느낌 안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작 버튼. 뒷면에는 이렇게 세라믹 소재, 세라믹. 전면 유리는 사파이어 글래스 선택해가지고 훨씬 더 내구성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별명이 파괴왕이거든요. 그래서 베레백을 다 많이 부셔먹는데 애플워치는 진짜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부셔먹었습니다. 이것도 내구성이 괜찮았는데 이건 더 좋다는 거죠. 무게감은 그게 엄청 무거운 것 같지 않아요? 본품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 밴드 한번 볼게요. 자, 오션 밴드. 화이트는 사실 패션 맞추기 좀 어려워가지고 선택 안 하려고 했는데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시계줄도 한 10개 정도는 제가 알리로 이미 구매를 했거든요. 옆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촥 하고 열립니다. 이야. 자, 여기 위에는 뭐 끼는 방법이 다 나와 있고요. 바로 밴드를 빼보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없죠? 자, 빼고요. 자, 보시면 여기 밴드 본품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관련된 종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내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밴드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오션 밴드는 이렇게 옆에. 근데 좀 황금부증 있는 사람은 싫어할 것 같아요. 실리콘 느낌입니다. 오, 좀 늘어납니다. 오우씨. 잘 늘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이빙 컴퓨터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슈트, 두꺼운 슈트를 입을 때도 이전에 이 시계를 찼을 때는 이게 손목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찾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오션 밴드가 있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쓸 수 있게 잘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아, 마지막에 버클 체결할 때 빠지지 말라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면은 중간에 다이빙 센 물살에도 이 애플워치, 비싼 애플워치가 날아가는 대참사는 막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스트랩들을 결합해 볼게요. 먼저는 여기 밑에를 낍니다. 착. 여기도 이렇게. 확실히 흰색이 별로 안 이쁘긴 합니다. 한번 차볼게요. 자, 지금 44mm가 있는데요, 44mm 바로 앞에 49mm를 차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이게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서 다 짱짱히 채울 수 있습니다. 버클을 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남죠. 이렇게 달랑달랑하고 남죠. 여기를 이제 채우는 겁니다. 뽑아서 안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안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서, 아, 이렇게 체결하는 거네. 방금 넣었던 구멍에 넣고 잠그면은, 아, 이게 이제 고정이 되는 거. 생각보다 근데 오션밴드는 채우기 귀찮아요. 44mm와 49mm 차이입니다. 알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두께도 보시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자, 한번 벗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탱과 티타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스탱은 좀 반사되고요, 티타늄은 반사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둘이 두께를 완전히 비교를 해보면, 이야, 거의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죠? 1.5면 좀 심한가? 용접 비교도 장난 아닙니다. 와, 자, 그럼 이렇게 울트라 언박싱을 마치고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